이제 그런 법이 생기니까 손님들이 이제 당장 토요일 날만 봐도 카페에 오시는 발걸음이 이제 줄었어요, 지금. 영업 하지 말라는 얘기죠. 그거 안 되면 손님이 발을 끊죠. 얘네들은요, 만져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. 그 콧잔등이며, 그 뒷덜미며, 꼬리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손끝으로 긁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먹이 주는 거, 이런 거 금지. 이런 법이 왜 생겨야 하는지 동물원을 하게 되면 대체수를 막 다 또 들여와야 돼. 근데 그렇다면 저는 걔네들한테 과연 지금처럼 다 똑같이 사랑으로 애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요. 보호소가 생겨가지고 굴레 보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거기 가서 살아남느냐? 아니에요. 다른 영역에서 가서 모인 곳이라 다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. 다른데 다른 지역에 살던 아이들이 다 합쳐져서 그곳에 가면은 그 보호소에 가면은 애들은 거의 죽는다는 얘기예요.